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얇은 병원용 마스크, 이른바 덴탈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크기가 작은 어린이용 덴탈 마스크의 경우엔 아예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약국입니다. 얇은 병원용 마스크, 이른바 덴탈 마스크를 찾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동전에 있던 건 좀 덥고 답답하고 싼티가 났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KF 인증 마스크보다 숨쉬기 편한 제품을 사려는 겁니다. 덴탈 마스크 있나요? 아이고, 어? 없어요. 아. 찾기 쉽지 않으세요? 하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덴탈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도 부르는 게가 국산 덴탈 마스크 가격은 보통 한 개에 1,000원꼴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한 개에 2,800원짜리 제품까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국산이 한 개에 250원 하던 대비하면 가격이 최고 11배까지 비싸졌습니다. 그마저도 시중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도 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영유아들을 위한 작은 덴탈 마스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 애들이 쓸 만한 마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세요.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덴탈 마스크와 유사한 얇은 마스크를 이번 주 안으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덴탈 마스크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